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기계 중에서 제일 위험한 기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비염이 생기긴 했지만 네, 만족한 것 같아요. 아, 좋지 않네. 지금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단상을 만들고 있어요. 남녀노소 없이 그 막걸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보면 단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손님들 편하게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단상을 올린 작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의자에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롱테이블을 두 개를 제작할 거예요. 네, 여기 오늘은 여기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 앞판이 한 8장 정도 소요가 될 거고 이 얇은 앞판이 이제 반장 정도? 한 10kg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을 늘 들고 다니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육이 조금 발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기계 중에서 제일 위험한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치시는 분들이세요? 네. 이 기계는 아니고 작은 기계에 손을 조금 다쳤는데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니었고 복귀할 수 있게 됐어요. 넓은 판재나 하판을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얘는 긴 이제 모재를 좀 짧게 타카라고 하는 기계예요. 나무들을 고정시키는 거죠. 이 친구들 못이에요, 못. 어떤 비염이 생기긴 했지만 먼지도 이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큰일 났네. 괜찮아요? 카메라 괜찮아요? 이거는 폼이라고 해가지고 좋지 않네. 이거 왜 터진 거예요? 갑자기? 여기 있던 게 떨어지면서 그건 치우기 어렵나요? 당연히 네 열심히 나중에 끌고 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 힘들 거예요. 아, 진짜요? 아키시는 장비에 다 이렇게 묻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이거 장비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마련을 하신 건가요? 일하시면서? 네. 일하면서 채웠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채워놓으면 돼요. 뭐 망치, 제일 기본적인 망치 위치를 잡는다든지 때릴 때 타격용이죠. 좀 좋은 편이라서 조금 고민하다가 나중에 샀습니다. 아, 이게 약간 비싼 망치예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주머니 같은 것도 나름의 브랜드가 있는 좀 좋은 애들이라 그리고 얘는
뭘 넣어서 좁은데 공간이 좁은데를 넣어가지고 좀 제끼는 미니 빠루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마킹펜, 네, 색연필 같은 거. 그리고 얘는 잔데 같은 간격으로 여러 개를 하려 할 때 고정을 해놓고 이제 뭐 할 때도 있고 이게 얼만큼 나와 있나 확인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산기. 계산기. 네. 계산기 어떨 때 써요? 이런 간격들을 정확하게 나눠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얘가 이제 합판 밑에 보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떨어져도 가구를 제작을 한다든지 혹은 뭐 서랍이나 이런 걸 제작할 때는 계산으로 나무 두께를 빼거나 더하고 이럴 때 이것이 등대기 톱이라 해서 각재 같은 경우는 얘로 이제 절단 쉬운데 합판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늘 들고 있어야 되고 네, 톱이랑 망치 는 있어야 아무래도 작업이 다 되죠. 안녕하십니까. 아, 밥 먹으러 갈 시간인가요? 네. 여기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나가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요? 네, 저희 목수연합회 회원들이십니다. 아, 그럼 같이 드시는 거예요? 네네.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오늘요? 많이 드시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 사주면 뭐 같이 먹는 거고.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 좀 채우고 왔어요. 젤 좀 발랐어요. 이제 남은 이걸 채워 넣는 사이즈를 적고 있어요. 같아서 기분이 매우 뿌듯합니다. 마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어떤 것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작업실로 넘어가서 지금 주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기계 조금 돌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 작업실입니다. 낮에는 현장에 있을 때가 있고 밤에 작업실 와서 또 작업할 때 있고 이 기계가 제 주력이고 이제 손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운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근데 키보드 보니까 오랫동안 뭔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작업실이다 보니까 톱밥이 뭐 시시때때로 쌓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여놨는데 아직 이 기계로 돈 번 적은 없어요. 제가 작업해드린 카페에 입간판으로 되었어요. 네. 네.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자격증으로 인해서 시설 공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네, 재밌었어요. 그때 뭐 시설 막사도 그런 거는 뭐 도면도 없고 무슨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장비들 일철 없이 그냥 진짜 손톱과 망치, 못으로만 지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죠. 근데 목수를 구한다는 일은 잘 없어요. 이력서 손으로 써가지고 건축사무소 동네에 있는 건축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봤죠. 목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다가 한 군데를 갔죠. 저한테 제일 큰 매력은 아무래도 성취를 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만들어 놓고 보거나 제가 보거나 남이 인정해 줬을 때 그게 제일. 아직까지 우리를 좀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배우지 못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남아 있고 더 이상 그런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저의 슬로건은 사실 We can be anyone, we can do anything이라고 누구나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목수란 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 약간 아티스트? 네, 우리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산으로 가시면 이 화려하게 핀 꽃들처럼 우리의 입맛도 화려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산으로 떠나보시죠. 아산시 도구면의 봄쪽파가 한창입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쑥쑥 자란 봄쪽파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보약처럼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도구쪽파의 알싸한 봄맛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곳은 충남 아산시 도구면. 겨운의 땅속에서 추위를 이겨낸 쪽파들이 무럭무럭 자라 소확절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그 유명한 아산 도구 쪽파랍니다. 쪽파는 사계절 내내 나긴 하지만 긴 겨울을 지나고 나온 노지 쪽파는 맛과 영양이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주민들도 자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눈비를 맞고 그 바람과 함께 이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이 쪽파 맛이 더 단단하고 맛있는 거예요. 쪽파의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산 도고 쪽파. 수확할 때도 요령이 있는 걸까요? 그냥 이거 쑥쑥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뽑아갖고요. 이렇게 반을 찢어갖고 이렇게 톡톡 덜으면요. 흙이 잘 털리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예, 예, 예. 네네. 저도 수확을 거들어 봤는데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힘을 다 해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잘 자라갖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잖아요. 옛날에 보면 1m도 들어갔더라고요, 뿌리가요. 겨울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란 도구 쪽파. 도구의 지리적인 환경 또한 쪽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유황 도구 온천, 유황 온천이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게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일교차가 편차가 심하다는 거,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쪽파한테는 상당한 좋은 조건이다. 아, 일교차가 클수록 쪽파 잘 자라요? 그렇죠. 네. 오. 쪽파는 저장이 힘들고 신선도가 중요한 식재료인 만큼 수확과 동시에 손질을 거쳐 출하를 하는데요. 마른 잎도 제거하고 흙도 깨끗이 떨어낸 후 말끔한 모습을 한 도고 쪽파. 그 양만 해도 하루 평균 20톤가량 판매된다고 합니다. 아, 저희 지역은요, 쪽파가 대다수가 다 노지거든요. 추위와 이런 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 하우스 쪽파보다 훨씬 더 맛과 향이 더 나고요. 김치를 담았을 때 씨 물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 때문에요, 전국에서 저희 아산 도구 쪽파를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도구 쪽파는 그 어떤 화초보다 예쁘게 보이고 냄새만 맡아도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어떻게 해먹어야 맛이 좋을까요? 파뿌리 잘라내니까 약간 매콤하면서도 살짝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걸로 요새 쪽파 김치도 많이 해먹고 그 데쳐서 무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달큰한 맛이 나면서 향도 좋고. 농민들만큼 바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김치 공장인데요. 농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 공장에서는
도고 쪽파를 이용해 맛있는 파김치를 담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쪽파뿐만 아니라 부재료도 모두 국산을 사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김치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갓 담금 상태에서 먹어도 맛있고 숙성을 시키면 감칠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알싸한 쪽파 냄새와 그다음 양념 냄새가 어우러지니까 정말 밥 한 공기가 떠오르게 되네요. 네. 정말 밥 한 공기 뚝딱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는 쪽파 김치고요. 그 이유는 저희 같은 아산 관내에 있는 신선한 쪽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저희 김치는. 이번엔 도고면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돼지고기를 연탄구이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특이하게도 고기 위에 뭔가를 올려 함께 구워주는데 그건 바로 도고 쪽파였습니다. 살짝 익힌 쪽파를 고기와 함께 싸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쪽파를 고기랑 이렇게 싸서 먹으면은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봄철에 입맛 없잖아요. 근데 그때 입맛을 이렇게 돋궈주는 역할을 해거든요. 쪽파랑 같이 먹으면 일단 느끼한 맛이 많이 줄어들어서 고기를 아주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골 손님들에게 제공한다는 고기 쪽파구이,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고기와 쪽파의 조합,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파채만 먹어봤지. 대파보다는 좀 덜 맵고, 또 특히 이 도고 쪽파가 다른 지역 쪽파에 비해서 좀 단맛이 좀 강하고 향이 좀 좋아요. 아. 예, 그래서 그거 구워가지고 고기랑 같이 드시면은 아주 맛있어요. 기대가 되는데 바로 구워볼게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귀한 특수 부위 갈매기살을 올려서 구워봅니다. 은근한 불에 고기가 앞뒤로 익어갈 때쯤 오늘의 주인공을 불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 쪽파를 한번 한쪽에다 구워볼게요. 아, 바로 올리는 거예요? 쪽파를? 같이 구우면서 굽죠. 예. 같이 올려서 같이 구우면 고기에도 쪽파 향이 좀 살짝 배면서 훨씬 맛있죠. 예. 말씀 끝나자마자 지금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달콤한 향이 올라와요. 네네. 드디어 쪽파와 고기. 소문의 진상을 입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맛있어요? 정말 형껏해요. 쪽파 들이 한 번 나오고 고기 육즙이 나오고 섞이면서 와, 완벽합니다. 다른 장을 찍지 않아도 완벽해요. 더 드셔보세요. 언제부터 이 둘이 절친이었을까요? 고기의 고소한 육즙과 달콤한 쪽파. 지상 최고의 조합입니다. 진짜 맛있네요. 제가 예전에 미나리랑 삼겹살이랑 먹은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미나리와 삼겹살 조합도 맛있긴 하지만 와, 이 쪽파, 봄에 특히 아산 쪽파와의 조합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최고죠? 네. 다음은 이곳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또 하나의 메뉴, 김치찜입니다. 특이하게도 배추김치가 아닌 쪽파김치를 넣어 끓이는데요. 푹 익혀도 무르지 않은 데다 감칠맛이 뛰어나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운다고 합니다. 술 자시고서는 해장국 먹을 때 그 시원한 맛 있죠. 아주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주 감칠맛이 나면서 뿌리는 달짝지근하면서 입안을 황홀하게 해주는 맛. 5-6년 됐나? 어느 순간 이게 생겼는데 배가 부르고 느끼한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여기서 공깃밥 하나 딱 먹으면은 마무리가 딱 되고 깔끔하더라고요. 김치찜에 들어갈 파김치는 아산 쪽파로 만들어야만 그 맛이 난다고 합니다. 파김치를 담아가지고 묵은지처럼 묵혀요. 그런 다음에 찜을 하는 거예요. 냄비에 고기를 올리고 살짝 끓인 쪽파김치를 올려 또 한 번 끓여주면 쪽파김치찜 완성입니다. 제가 눈으로만 보던 그 쪽파김치찜이 제 눈앞에 있어요. 고기와 파김치를 함께 싸서 맛을 보고 국물까지 곁들여 먹어보는데요. 이렇게 깊고 진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매력있다. 김치찌개인데 정말 그 쪽파 김치 맛도 나면서 약간 새콤한데 기분까지 좋으니까 먹고 나면 이렇게 눈을 찌게 돼. 김치찌개니까 드셔보신 듯한 맛이 나고 네. 근데 쪽파 김치찌개는 별로 안 드셔보셨으니까 조금 새로운 맛일 테고. 네, 그러니까요. 예. 익숙한 맛에다가 또 새로운 맛이 뒤에 들어오니까 재밌어요, 맛이. 밥 위에 김치찜을 올려서 함께 먹으면 그 맛은 말해 뭐예요. 고기 좀 맛있죠? 고기 짜고
쪽파 입을 덮어주듯이 이렇게. 왜 가을에 입맛 떨어지면 전어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봄에 입맛이 떨어졌다면 저는 앞으로 쪽파 찾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쪽파죠. 예, 이거 쪽파 많이 드시면 나른했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아마 가득 차실 거예요. 아산 쪽파 드시고 건강하세요. 추운 겨울 동안 땅속에 꼭꼭 숨어있다가 따뜻한 봄볕 받고 쑥쑥 자란 도고 쪽파. 빛깔도 선명하고 맛도 영양도 으뜸인데요. 이 봄이 가기 전에 도고 봄쪽파와 함께 맛있고 건강한 밥상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따뜻해진 날씨에 옷차림도 가벼워졌죠. 드디어 찾아온 패션 성수기에 맞춰 캠퍼스를 거기는 학생들의 모습도 저마다 개성이 가득합니다. 유행하는 거에 따라가지 않고 저만의 스타일로 있습니다. 봄 되면 조금 얇게 걸칠 수 있고 좀 화사한 옷을 위주로 퍼스널 컬러 위주로 입으려고 하고 또 좀 화사하게 입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봄이 되면 꽃을 생각하게 되니까 꽃 향기 나는 그런 향수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패션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죠. 나만의 멋을 찾고 있다면 숨겨진 내 안의 색과 향을 찾아 개성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찾아간 곳은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한 공방입니다. 나만의 색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다양한 색의 향연 속에서 나만의 색을 찾기 위한 첫걸음,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인데요. 나의 피부톤과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살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10대에서 30대 여성분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예비 신랑 신부님들께서 결혼 전에 이제 서로에게 맞는 컬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방문해 주세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민낯이 필수인데요. 오늘의 의뢰인도 본연의 모습이 됩니다. 퍼스널 컬러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 립스틱까지 진행을 할 건데 먼저 피부톤 측정을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도, 붉은기, 노란기 평가를 할 거고요. 정확한 피부톤을 측정하기 위해 색을 수치로 표시하는 측색기까지 동원됩니다. 22호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측정된 결과값을 토대로 본격적인 퍼스널 컬러 진단이 진행됩니다. 노란기는 표준 이하라고 나옵니다. 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퍼스널 컬러는 가장 기본적으로 4계절 톤 진단이 진행이 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채도와 명도에 따라서 페일, 라이트, 딥, 다크, 뮤트 계열로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계절별 대표 연예인들.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오늘의 의뢰인은 여름 쿨톤, 조중에서도 페일톤으로 진단받았는데요. 밝으면서 화사한 파스텔 컬러가 잘 어울리는 톤입니다. 하늘색이었는데 비슷한 하늘색 중에서도 흰색이 더 많이 섞인 밝은 하늘색일수록 얼굴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거죠. 흰기가 많이 도는 라인이 훨씬 더 예쁩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은 자기에게 맞는 컬러를 찾는 거긴 하지만 너무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좋아하는 컬러라든지 원하시는 컬러에 따라서 믹스매치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피부색을 알았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품도 만들어 봐야겠죠. 선생님은
쿨톤이기 때문에 핑크빛을 살짝 더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한번 해볼게요. 펄감이 잔잔하게 있어서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거기다가 토너 크림을 살짝 넣겠습니다. 피부색에 맞게 제작된 파운데이션을 잘 섞어서 꾹꾹 눌러 담아주면 나만의 파운데이션 완성! 보는 거와 다르게 발색약이 사람들마다 입술 발색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직접 믹스해서 직접 발라보시는 거를 전 추천해드립니다. 믹스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으깨서 녹인 후에 이렇게 해서 부어주실 건데요. 부어주실 때에는 가득 부어주셔야 됩니다. 채도 높은 붉은색에 밝은 톤을 더해 섞고 녹여서 굳혀주면 완성!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 톤자랄로 다시 태어난 오늘의 의뢰인. 얼굴에 봄 기운이 가득하죠? 정말 색다르고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컬러 설명을 너무 전문적으로 잘 해주셔서 같은 핑크나 블루 계열이라도 조금 더 저에게 맞는 이미지 컬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타일링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다채로운 향이 코끝을 자극하는 이곳. 향기로 제안하는 패션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올 봄에 새로운 만남을 원하신다면 특별한 향수는 어떠신가요?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 향수.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개성이 탄생합니다. 향수를 만들기 전에는 원하는 향이 어떤 건지, 어떤 향을 만들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스민, 로즈처럼 은은한 꽃향기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플로럴 향기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묵직하고 따뜻한 향을 만들고 싶다면 우디 라인들 또는 애니멀 라인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미 향수를 모티브로 나에게 어울릴 플로럴 향수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향수를 우리가 뿌렸을 때 첫 번째 나는 향의 첫인상이 탑 노트라고 보통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향의 주제가 되는 건 미들 노트, 그 다음 마지막 향의 잔향을 잡아주는 라스트 노트 또는 베이스 노트라고도 불리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노트가 구분이 되고요. 취향에 맞는 향료를 선택하고 지속되는 시간을 고려해 용량을 조절하면서 섞어주면 내가 원하는 향수가 완성되는데요. 레드로즈 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순하다, 심플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는 여기에다가 우디 라인들을 조금 더 채워서 무게감이 조금 더 실리도록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향수 향 한번 취향해 보시겠어요? 근데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것 같아요. 향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까 레드로즈 향보다는 조금 더 우디 라인들과 애니멀 라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속력이나 향의 무게감이 조금 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취향 저격 나만의 향수. 그런데 이 향수 어떻게 뿌려야 제대로 뽐낼 수 있을까요? 향수 사용하실 때 손목에 뿌리신 다음에 너무 많이 비비게 되시면 향의 냄새가 조금 손상될 수 있습니다. 뿌리시고 두 번 정도 톡톡 하신 다음에 귀 밑에 예쁘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옷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향수의 지속력을 조금 오래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빗에다가 향수를 뿌린 다음에 머리를 빗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향수의 성분에 알코올 때문에 머리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만든 나만의 향기, 향수로만 쓰기 아쉽다고요? 그럴 땐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향한 나만의 향기를 가지고 향수뿐 아니고 디퓨저, 그리고 뭐 캔들, 섬유 탈취제, 핸드크림 등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 올 봄에 꼭 나만의 향기를 찾아보세요. 바야흐로 취향 존중의 시대,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개성에 디테일을 더해줄 나만의 색깔과 향기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웠다 썼다 지웠다 창작의 고통 괴로워. 역시 이런 날을 달래주는 건 아 머리야. 나도 모르게 또 달려버렸잖아. 나라별 해장 음식도 천차만별. 오늘의 해장은 이태리 스타일로 파스타다. 아이고 속아. 빨리빨리 뱃속에 뭐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유럽풍으로 해서 있고요. 저 포인트 색깔로는 청록색으로 이렇게 했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핫플이나 버나가와 느낌보다는 저희는 어차피 맛있으면 찾아온다는 생각으로 그냥 로컬 이제 골목에 있는 맛집으로 가보자 해서 이쪽에 골목에 상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머리야, 사장님 냉수 먼저 부탁드려요. 캬. 다음으로는 해장이 필요한데. 찾았다. 파세 파스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매콤하고 국물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파세 파스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해장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냄새부터 침샘 찌릿! 아, 상큼해! 그냥 샐러드 같은데 은근히 감칠맛 도네? 신선한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자. 사장님, 저는 더 칼칼하게요. 어, 깜짝이야! 셰프님, 화끈하시네요. 크림 소스는 조금 각자 비율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비율을 해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도 역시나 수제지. 조개들도 입을 다 벌렸겠다. 빨리 먹어달라는 거지? 저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아니라고요? 머리가 약간 거슬리는데, 오, 머리끈까지 챙겨주는 센스?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매운맛이라면 빠지지 않는 나인데 이거 속까지 얼얼한데? 왠지 국물보다 면이 더 매운 것 같기도 하고 토실토실한 해물들 푸짐도 해라. 밥까지 비벼먹는 건 참는다. 왜냐면 리조또도 있기 때문이지. 키조개가 요새 제철이라더니 좀 맵다 싶을 때 에이드로 진화.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손님들께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요. 저것도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광주 전남 분들이 저희 식당 이름만 되면 아, 그 집은 맛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오시게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얼얼하게 속을 풀었다면 이제 부드럽게 속을 좀 달래볼까? 여기 그냥 일반 가정집 아닌가요? 네, 저희는 이제 퓨전 양식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원래 가정집이었던 건물을 개조해서 인테리어적인 면에 있어서 편안함을 손님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볼까? 요즘 같은 날 야외 테라스도 좋겠다. 정원에서 좀 더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게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고요.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손님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소품이나 그런 면들에 있어서 화분들 많이 들여서 이제 편안한 가정집 느낌을 주려고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야말로 온고지신. 저도 이 집에 살게 해주면 안 되나요? 아, 햇살 좋다.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신메뉴 개발과 좋은 서비스. 그거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알아주셔서 이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데 이 낯익은 까만색은 간장? 저 어떻게 하면 크림 소스인 파스타를 조금 더 한식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간을 간장으로 해서 약간 찜닭 같은 맛을 내면 어떨까 하다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요. 고기부터 불맛 더해 볶고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 크림 소스 한 번 더 추가요. 닭가슴살은 다이어트 음식이라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거 맞죠? 크림은 금방 꾸덕해지니까 얼른 섞어줘야지. 가슴살 맞아? 너무 부드럽잖아. 뭔가 익숙한 이 느낌. 나도 모르게 빨리 씹게 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맛이야.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괜찮아. 맛만 있다면야.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로 항상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는 거를 철학으로 하고 있고요.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알코올인지 논알코올인지는 비밀. 손님들이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이런 내 집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일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전체 인구가 10만 명 정도인 경상북도 영주시. 밭이 나오는 걸 보니 오늘의 주인공은 혹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청년 농부? 접근대와 치커리, 고추 농사에 토마토까지 모두 두 사람이 손수 기른 채소들인데요. 이 둘이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인공의 일터.
농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인데요. 애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희는 영주에서 카페 겸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언니 정사랑 동생 정하나입니다. 농사꾼이 아니라 장사꾼이었네요. 한마디로 본업은 사장님, 부업이 농사라는 말씀. 그런데 이렇게 영주같이 작은 지역에서도 와인바 운영이 되나요? 와인 자체가 영주에서 많이 소요되지 않고 찾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인을 할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저랑 동생이랑 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카페 겸 와인바에서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조금 놀랐어요. 본인들이 좋아서 시작한 이곳은 금세 영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 인기 비결에 한몫한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 그럼 우리도 초보자를 위한 와인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보통은 에일 맥주처럼 약간 달달한 와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인이 모스카토인데 모스카토 포도 품종이라고 있어요. 그 품종의 와인을 이제 추천을 받으시거나 마시면 조금 달달하고 상큼하게 드실 수 있고 그게 조금 달달하다고 느끼시면은 약간 미디엄 스윗, 세미 스윗 정도의 그런 와인들을 추천받으시거나 찾으시면은 아마 입에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좋은 와인을 추천하려면 파는 사람도 그 맛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게에서 팔기 전 꼭 거치는 단계가 시음이라네요. 오늘 마셨던 와인 어때? 괜찮아? 기대 이상으로 맛이 드라이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 모두가 찬성해야 그 와인을 들여온다네요. 자, 와인도 중요하지만요. 함께 먹는 안주를 빼놓을 수 없죠. 요리 담당 동생 정하나 씨가 추천하는 와인 안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와인에는 보통 과일이나 치즈류들 많이들 드시는데요. 저희 과일도 또 지역의 과일들을 다양하게 제철 과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우 차돌박이 떡볶이는 또 지역의 한우를 이용해서 매콤한 떡볶이는 동양적인 맛, 그리고 우리 와인은 서양적인 맛, 동서양의 조합으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주에도 로컬 재료를 넣었듯이 두 자매의 영주 사랑은 대단한데요. 이 가게에서 맛볼 수 있는 로컬 감성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키운 유기농 케일과 영주 사과로 만든 케일 사과 주스가 있고요. 그리고 영주에서 생산된 12곡으로 만든 미숫가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백산 자락의 자연 환경 속에서 유기농법으로 만든 와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시골 감성의 가게인 것도 아니죠. 인테리어는 물론 서비스까지 고품격이라고요. 사과나 시트러스, 꽃 향이 좀 날 수 있어요. 이게 라벨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벤트용이나 선물용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뒤집으면 작은 꽃다발 느낌이에요. 가까운 마트에서 와인을 살 때와는 분명 다른 서비스. 맛부터 디자인까지 손님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영주에 살만한 이유를 만들어가는 두 자매. 소도시들이 지금 많이 축소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남아주고 이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기분이 들어서 보기도 좋고 많이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이제 상가 사장님들이나 주변 다른 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또 정이 많으셔가지고 엄청 그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회가 좋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영주가 참 제격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요즘, 와인과 사랑에 빠진 이 자매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살리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영주에서의 행복한 삶이 쭉 이어지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